소혀, 우설, 구이. 자, 일단 여러분들 먼저 하이볼 한잔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굽기 전에 얼음을 넣고. 네, 어서 들어오세요. 반갑습니다. 이 우설 구이에다가 먹을 하이볼은 진빔. 이게 편의점에서 한 10,000원? 예, 그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위스키인데, 요거를 좀 하이볼로 말아먹기 좀 괜찮아요. 예. 오늘 요거로 하이볼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설 안 먹어본 1인인데 어떤 식감일까요? 그 어떤 고기 부위보다 윗단계 느낌일까요? 아, 맞습니다. 진짜 저는 웬만한 고기보다 맛있어요. 예. 자, 오늘 이 우설은 제가 좀이 양념을 좀 미리 살짝 쟀어요. 예. 양념을 잰 상태로 지금 색깔이 살짝 검붉죠? 응. 아, 9912님 오셔서 반갑습니다. 이거 비율은 제 마음대로. 아, 이게 또 얼음. 이제 뭐 그냥 탄산수를 쓰셔도 되고. 넣어주고. 레몬 하나 딱. 고기도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차색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요거 질로토닉 홍차 요거 맛있더라고요. 좀 달달한 맛이 저 홍차 맛도 딱 은은하게 딱 나면서 요거 좀 하이볼 만들어 먹기 좀 괜찮더라고요. 오. 그리고 이거는 그 위쪽 혀 위쪽 그 목젖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쪽 부위에 있는 부위인데 얘도 한번. 자, 여기 한 3덩어리만 일단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기가 살짝 나죠? 저 집에 이거 달았습니다. 네. 저도 참 미친놈인가 봐요.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싶어서 이걸 제가 설치를 했어요, 집에다가. 연기가 이거 구울 때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좀 설치를 했습니다. 자자. 아유, 요거 홍차 이거 토닉 요거 달달한 홍차 맛이 위스키랑 쫙그 섞이면서 아유 기가 막히네 아주. 자,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소스 뭔가요? 요거는 이건 야끼니쿠 소스인데요. 네. 요거 좀 시켜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이름이 모르겠어요. 쿠팡에서 시킨 건데. 잘 익은 고기 하나. 레몬 뿌린 소스 싹 찍어서. 아유, 바삭. 나. 오야. 기가 막히다, 진짜. 와. 아, 사나이 박덕삼님께서 잡사님 94년생 아니에요? 1894, 1894, 와. 그럼 어마어마한 동안 아니에요? 야, 하나 더 먹읍시다. 너무. 다음. 하기 전에 넣어 먹어야지.
채소. 자, 이제 연기가 안 나니까 잠깐 올려놓고. 아. 하이볼 한 잔 더 맙시다. 아. 질로토닉 홍차는 아쉽게도 요게 끝이고, 아, 그냥 저기로 말아야겠네. 아. 야! 근데, 쏴쏴. 아. 아, 근데 위스키를 좀 더 넣어야겠다. 이거 너무 약간 에이드 같은 느낌이다. 방금 이 잔은. 예. 나옴.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우선. 아, 맞아, 맞아. 우설은 어떤 맛인가요? 리미님께서 말씀하셨는데, 저는 이 우설은요, 아, 뭐, 공감 못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, 저한테 제 개인적인 기회에서는, 한우? 한우 레벨이 한 이 정도 된다. 그러면, 전 이 윗 레벨의 고기가 있다면, 저는 이 우설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. 둘째 계획도 없나요? 계획은 있는데 지금 바로는 이제 아니고 그래도 한 3살 정도 터울? 그 정도. 이거 먼저 마저 마시고 버섯이랑 좀 마저 굽시다. 쏴서. 아우. 사다. 아우. 자. 일단은 하이볼이 사라지는 맛을. 위스키를 딱 넣고. 야. 서서. 아우, 하이볼 맛있어, 근데, 그 와중에. 지린다, 지려. 아우. 술사마는 잡사님 밖에 못함. 아니에요. 저 이번에, 여러분 혹시 B급 창문회라는 그 유튜브 컨텐츠 제작소라는 곳에 B급 창문회라는 혹시 코너 아시나요? 저 거기에 나갔는데, 상혜기님. 상혜기님이 이걸, 저 사라지는 마술을 물로 해가지고 거의 하시더라고요. 근데 왠지 하실 것 같아서 상혜기님. 이거 넘김이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, 그 희밤님도 만났거든요? 희밤님도 와 거의 성공 거의 아실 뻔했었어요. 예. 그럼 잘하시더라고. 예. 저 밖으로 뺏기는 줄 알았어요. 이제 저는 이제 원조 타이틀만 갖고 있는 거로도 만족합니다. 예.
자. 아, 완전 또. 쏴쏴. 아, 위스키를 더 타니까 확실히 맛이 더 좋구나. 아유. 우설은, 사실 오늘 우설은 제가 구입한 게 아니에요. 전에, 저, 참피디 형님 하시는 저, 다른 뭐, 하시는 거 잠깐 제 자의로 좀 도와드리러 한번 갔었다가, 형님이 저랑 먹으려고 샀던 우설이었는데, 그걸 얼려놨다가, 예. 이제 더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, 예, 뭐 좀 해동해가지고 먹는 건데, 참피디 형님이 좀 사주신 겁니다. 근데 요거 한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 합니다, 우설은. 레몬을 살짝 넣고. 이 상큼함이 더 들어가면 좋더라고요. 어우, 자. 에이? 쏴서. 아우. 버섯 따라 먹어볼까요? 어이. 쏴서. 쏴쏴. 와. 야, 이게 꿀 향이 엄청나구나. 꿀이 향이 엄청나구나. 어우. 꿀 향이 확 들어오네. 스페인 만나서 반갑습니다. 쏴서. 쏴서. 아우. 잠시만요. 일단은 한 잔 더 말아야 된다. 아, 이거는 너무 달아요. 아, 꿀이 지금 너무 향이 강해갖고, 이거 말고, 하이볼을. 아, 입맛 안 맞을 수도 있다고? 아, 이거 피트라서, 예. 아, 그래요? 한 번? 아. 자, 라가블린으로 하이볼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에 자주 맡던 위스키 향은 아닌데? 아, 잠깐만, 이거 왜, 위스키인데 왜 이게, 야, 이거 48%네? 쏴서.
오, 나 나쁘지 않은데? 이거 괜찮은데요? 뒤에 그 나무 탄 데가 아니라 그 약간 숯 탄숯 같은 거 쓱 깔린 느낌. 아, 소독약이란 그 표현이 뒤에 싹 그 향이 싹싹싹싹 야,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새로운 어떤 그 처음 느껴보는 영역인 것 같아요. 나 왜 지금까지 이런 걸 모르고 있었지? 사람들 얘기하기 향 처음에 맡아봤을 때 이게 위스키가 이런 느낌이라고 했다가 생각보다 딱 마셔보니까 되게 맛있는데 지금 이거? 사사 나 지금 이게 왜 그 들어온 줄 알겠어. 이게 뭔가 고급스럽진 않아. 고급스러운 향이 빡 풍기는 그 은은한 향은 아닌데 좀 와일드하면서 빡 때리는 게 이게 그냥 내 스타일이에요. 예. 뭔가 막 엄청 지금 이게 하이볼로 말하는데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빡 이게 아니라 뭐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돼? 얘는 한 30% 정도 소주? 이런 그런 것처럼 딱 강하게 때리는 게, 와, 야, 이런 게 약간 남자의 순인가? 이런 느낌처럼. 빡 강하게 치는 게, 터프함, 예. 그런 게 되게 확 오네? 오. 맞아요. 나름 위스키 나도 좀 많이 먹어봤다 생각했는데, 진짜 몰랐구나.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. 야, 우연아, 진짜 나 그쪽 위스키 좀 배워야겠다. 우리 또 소장님도 위스키 아시는 분도 많이 있구나. 아, 이게 느낌이 뭐냐면 하이볼로 마는데 코로 지금 이 그 와일드한 그 알코올 향이 쓱쓱쓱 넘어와요. 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야 이거 내가 싸구려를 말았나 했는데 입에서는 또 이게 향이 또 되게 나쁘지 않아, 또. 이 안에서 딱, 코로 알코올 향이 슥슥슥 나는데, 입에 들어오면 이게 또 딱히 그렇게 크게 거부감 없어요. 훈선님도 이거 좋아하시는구나. 야, 피투시키 진짜 새로운 영역을 하나 좀 찾게 됐네, 쏴서. 자, 여러분들 이거 남은 거 요즘 라이브 좀 남아 계신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구워서 먹을 거고, 자, 녹화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